그러니까 뭐 네이버 뉴스캐스트도 눈에 띄고 또 8월 시작되는 뭐 위약금 족쇄 이런 것도 눈에 띄는데 6위에 올라온 트위터에 올려서는 안될 9가지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네. 트위터가 개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어떤가요? 자, 이런 사례는 계속 앞으로 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이제 개인 사용자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그래서 누구나 보고 그게 영향을 받으면 어느 순간 100만 명이 볼 수도 있고 200만 명이 볼 수도 있는 그런 여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게 사회적인 여파를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를 떠나서 자기 개인 정보가 노출돼서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자발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서 보면 집 주소와 전화번호 쓰시는 분들 계세요. 오, 너무 위험한 위험하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과 일상생활, 내가 뭐 여행을 갔느니 뭐 오늘은 자리에 없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아, 혹시라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좀 위험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네, 표적이 될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정말 위험한데 네 분들은 주로 트위터에 그러면은 뭐 어떤 거 올리세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안 올려요. 아. 왜냐면 제가 그 MSN 이제 고든모어라는 박사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에는 그 사람이 이 디지털로 남기는 모든 이 소셜에 남기는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사람이 없어져도 이 사람을 복원할 수 있다. 기억까지도 복원할 수 있다. 그게 불과 이제 몇십 년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여기 올리는 하나하나가 나의 파편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please.lovemi.com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이런 이슈들을 조금 이제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거기에 트위터 계정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계정을 쓰면 그 주인이 언제 어딜 가고 언제 뵀는지 정보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경각심을 보여주는 네, 경각심을 위해서. 네. 물론 지금 잘 동작은 하지 않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저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스러워서 개인적인 건 잘 안 올리고 있지 알아서 않습니다. 알아서 차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근데 뭐 개인적인 사진들 많이 올리시던데? 저는 주로 방송에 관련된 사진을 올리죠. 사심이 그렇죠. 사심이 가득하세요. 트위터 보면 사심 없는 방송입니다. 오해들 네.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트위터라는 게 원래 목적 자체가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원래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내지는 뭐 자기가 무슨 어디서 놀러 갔다는 둥 뭐 이런저런 얘기를 쓰는 게 블로그였고 그걸 더 쉽게 더 단순하게 만든 게 사실상 트위터거든요. 이게 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저도 그렇지만 그냥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하면서 올리게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참 트위터랑 딜레마예요. 트위터랑 페이스북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황경선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는 약간 좀 흐트러지시잖아요. 맞아요. 네.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사심이 네. 없는.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드러내는 거죠. 네. 페이스북에서. 네. 조금 페이스북에서. 더 개인적인. 네. 좀 더 네. 관계 형성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게 또 페이스북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너무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네. 보여주는 거죠. 너무 완벽한 아빠. 그럼요. 다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 보여. 맞아요. 그게 저기 김국선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큐레이션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그죠? 네. 어디서 깔때기야? 아니, 아무 데나 들이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네. 큐레이션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쵸. 거죠. 네. 뭐 아무거나 다 보여주고 네. 싶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불현듯 지금 생각나서 지금 감정에서 남겼는데 5달 후, 5년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유명 가수가 왜 예전에 썼던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되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충실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보면은 썼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지울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내 흔적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요즘 말하는 잊혀질 권리 또는 잊힐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써서도 안 되겠지만 남겼다면 빠르게 찾아서 지울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빠르게. 예, 이게 오히려 지금 요구되는 시점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나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절대 그 딜리트 키가 안 먹는 수가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르는 순간 RT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RT 돼버리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맞아요. 네. 해외에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 인터넷 장례 문화 관련된. 네. 이거는 뭐냐면 300달러인가요? 주고 자기 계정 정보를 다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내 모든 계정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싶어요. 그 인터넷에서 사망 신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내가 썼던 흔적들을 찾아서 지워주고 신청해서 지우고 구글에 인덱싱돼 있는 것까지도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회사 그 개인 정보를 팔면 곤란하겠죠. 부대. 갑자기 모골이 소멸해지는데요. 네. 네, 한번 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트위터에 뭐 이런 내용 올려서 안 된다 이런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지금 저희가 받겠습니다. 네. 뭐 올리지 말아야 될 댓글 올리셔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경험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금 댓글 주제입니다. 트위터에 이런 내용은 절대 절대 올리지 마라. 잠깐 올렸다가 또 큰일 한번 났었다. 뭐 이런 네. 얘기 하는 거죠. 많이 댓글 부탁드릴게요. 예.